본 제품은 태양광 라이팅용으로 개발된 제품이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습기가 있더라도 내부로 수분이 침투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적외선 센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2V 배터리를 연결했고 입력을 30V로 연결을 했습니다. 충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히 이번에는 휴대폰을 이용한 제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피솔라는 휴대폰을 제어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그리고 적외선 송수신 모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듈을 연결해 사용하시는데요. 직접 하셔도 되고 또는 변환 케이블을 사용해서 연결을 하셔도 됩니다. 프로그램은 여러 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EP Ever SPP라고 되어 있는 제품, 이 제품이 납축전지용 라이팅 전용 컨트롤러가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러를 연결하시게 되면 현재 리얼타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정보, 배터리 상태, 그리고 부하의 상태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 먼저 보시게 되면 연결을 성공을 했고요. 현재 상태는 밤이네요. 태양광이 아직 입력이 안 됐고요. 태양광을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어쨌든 배터리가 12.61V 그리고 출력은 나가지 않고요. 현재 온도는 25.87도로 약간 더운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로드 세팅하는 방법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세팅하는 방법은 우리가 라이트 온 오프로 주로 제어하게 되어 있는데, 이 라이트 온 오프를 보시게 되면 시간을 해 떨어진 이후에 라이트 온 타이머 1, 2가 있는데, 라이트 온 타이머 1은 저녁 시간만 주로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온 플러스 타이머 2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워크 타임, 작동 시간 1번, 2번, 그리고 꺼져 있는 시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새벽에 어둑어둑할 때 사람들이 이동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 또 램프를 켤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개가 큰 차이점은 없는데 중간에 이렇게 쉴수 있는 타이밍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타이머 1과 타이머 2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든 간에 제어가 가능하신데, 밤에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러면 꺼지는 시간이 아예 없겠죠. 시간은 적절하게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어쨌든 해가 떨어진 이후에 해가 떨어질 때 5V 이하가 되게 되면 10분간의 지연 시간을 가진 다음에 램프가 켜지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주변에 만약에 밝은 다른 빛이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램프가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 전압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즉 태양광 모듈의 전압이 이 경우에 10V 이하가 되게 되면 켜지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요. 이 전압값은 유저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딜레이 타임도 이걸 만약에 0으로 하신다 그러면 입력측이 꺼지자마자 전압이 10V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밤으로 인식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턴 오프 볼테이지는 아침 됐을 때 얘기인데, 아침에 태양광 모듈에서 6V 이상의 전압이 나오게 되면 10분간의 지연 타임을 두다가 그리고 다시 꺼지세요, 램프를 꺼주세요라고 하는 명령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시간을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딜레이 타임을 주는 이유는 낮 시간이라도 가끔씩 아주 어두워져서 태양광 모듈에서 전압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10분간 정도 보통 시간을 둡니다. 이번에는 실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10V가 떨어지는 경우에, 또는 이 전압은 별 의미가 없겠죠. 어차피 입력이 현재 31V가 들어가니까 저 전압에서 0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바로 작동하도록 그냥 그렇게 세팅해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 떨어진 이후에 작업 동작 시간 1, 2, 3이 나와 있는데, 1번을 실험을 위해서 제가 0으로 먼저 맞춰놓고 시간은 1분을 해보겠습니다. 컨펌 됐고요. 밝기는 처음에 아주 많이 낮춰서
많이 낮춰서 한 15% 정도만 밝기를 해놓고요. 그리고 워크타임 2도 실험을 위해서 자, 1분간만 켜지도록 해놓고 밝기는 100으로 그냥 놔두겠습니다. 나머지 워크타임 3는 0으로 해놓고 아, 1분 있죠? 1분을 해놓고 밝기를 이번에는 50% 정도 한 30%를 줄일까요?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연결되어 있는 요 LG의 LED 램프는 총 10개, 2, 4, 6, 8, 10개의 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를 사용하게 되면 남아있는 전기로 21.2W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스는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네, 도개공이죠. 거기서 제한은 25W 클래스급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 700mAh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700mAh를 넣었을 때 25W 또는 21.2W 정도가 나오겠죠. 자, 이 제품을 두 개를 연결해서 50W급 램프를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두 개를 현재 병렬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전압을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되니까 700mAh 두 개니까 1.4A가 총 1.4A가 전체 그 두 개의 램프를 다 켤 수 있는 용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 켜지게 되면 이 밝기를 100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반이면 700mAh가 되면 반 정도 50% 디밍이 들어간 거고 30% 정도 되게 되면 그러면 한 5A 정도 0.5A 조금 밑에 그러니까 한 450mAh 정도 전후가 30%의 밝기가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선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잘 연결이 안 되는데요. 샌드. 네, 성공이 됐고요. 이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이제 입력을 끄면 되겠죠. 입력을 끄게 되면 출력을 연결하고요. 입력을 끄게 되면 LED가 1분 동안 우리가 15%를 켜주고요. 그 다음에 1분 동안 100%, 나머지 1분 동안 30%로 켜지게 될 겁니다. 자, 입력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차단하니까 아까 우리가 딜레이 타임을 0분으로 줬죠. 그러니까 10V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바로 켜지도록 0분 딜레이 타임 없이 켜지도록 해놨습니다. 이 상태가 보시게 되면 이 상태가 우리가 15% 즉 이 LED 램프의 15%의 밝기로 현재 램프가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간 1분 정도 지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100%가 켜지겠죠. 제가 그대로 들고 있을 테니까 물론 카메라의 감도가 밝기를 직접 조절하기 때문에 아마 램프가 밝아져도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크게 밝아지진 않을 텐데요. 무슨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이런 빨간색도 한번 넣어보고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밝아지기 시작하죠. 네. 요게 두 제품, 즉, 50W가 현재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50W, 즉, 1.4A가 30V의 1.4A가 공급되고 있는데, 정전류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밝기를 직접 전류랑으로 제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램프 50W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보통 우리가 보안등, 의 경우에 50W로 만들게 되는데 보안등으로 만들게 되면 이 보안등으로 만들었을 때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100%를 켜졌을 경우에 굉장히 밝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보안등 밑에서 뭐 독서를 하기 위해서 그 보안등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위험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보안등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 보안등이 아주 밝을 때도 물론 필요하지만 야간에 이제 우리가 30%만 이제 밝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1분 동안 가다 이제 꺼지겠죠. 이렇게 30%만 밝혀도
실은 전기량 자체가 30%밖에 안 쓰고 있는데, 배터리에 쓰는 전기를 30%밖에 안 쓰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가로등의 일정 부분 밝기를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다른 것들과 다르게 그림자가 많이 지거나 또는 생산량이 어떤 이유인가에 적게 들어오는 경우에 밝기 시간은 그대로 놔두고요. 그리고 디밍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밝기를 조절하게 된다 그러면 동일한 시간대에 램프가 전체 다 켜져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구성하실 수 있고, 실제로 조그만 램프만 있어도 이 사각지대를 지금 외곽에 있는 그런 그 우범지대를 전부 불을 밝혀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3분이 못 다치는데요.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30% 키게 되면 우리가 100%를 킬 때보다 100%를 가지고 1시간 킬 때라면, 똑같은 에너지면 우리가 30% 가지면 거의 3시간 동안 킬수 있으니까, 시간을 이 디밍에 의해서 마음대로 많이 조절할 수가 있는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기능도 한번 좀 보실 텐데요. 그러니까 매뉴얼 모드죠. 매뉴얼 모드로 우리가 온오프를 직접 제어하실 수 있는데,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아이디 에러가 났네요. 네, 연결을 다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됐네요. 오퍼레이션 석시드 됐고요. 지금 램프가 이제 켜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램프를 한번 다시 이제 꺼보겠습니다. 네, 꺼졌죠? 직접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오프 제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얼타임 컨트롤인 경우엔 먼저 사전 작업이 디바이스 쪽에서 값을, 타이머를 디폴트 초기화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휴대폰의 시간을 컨트롤러에 입력시켜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동기화, 싱크로나이즈 시켜주게 되면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2017년 7월 31일 21시 08분 53초라는 시간이 이제 이 컨트롤러에 입력이 됐고요. 이렇게 타임이 읽혀진 다음에는 로드 세팅에서 리얼타임으로 이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사계절의 해 뜨는 날짜가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시간을 요건 19시에 켜져서 6시 새벽에 꺼지도록 하는 것들, 또는 뭐 타임 2를 쓰시게 되면 이제 요 시간을 좀 줄여야겠죠. 시간을 23시까지는 100% 켰다가, 그 이후에 23시 이후에 23시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지는 50%만 켜져라.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시간에 19시에 켜졌다가 100% 동안 23시까지 키고요. 그다음 23시부터 새벽까지 6시까지는 50%의 밝기로 직접 제어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단이 경우에는 이 컨트롤러에 연결되어 있는 배터리가 초기화되면 값이 다 지워지기 때문에, 이 값이 항상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이 값이 지워지기 때문에 이 배터리가 완전 방전되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유지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값을 그대로 사용해서 연결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언더볼테이지 컨트롤이라고 있는데, 이게 파워 리덕션인데, 어느 일정 부분 이상으로 배터리가 전압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램프가 꺼지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 제품, 설명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사용량을 좀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거고요. 배터리 세팅은 뭐 아시는 것처럼 납축전지의 경우는 자동으로 우리가 셀프로 인식을 해서 배터리가 12V 연결되면 12V, 그 다음에 24, 36, 48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셀프로 놔두시게 되면
배터리가 이 경우는 12V 연결되어 있으면 12V를 그대로 인식하는 뭐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리튬 전지를 직접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LPLI라고 하는 리튬 제품이 따로 있고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실은 이 안에 원하는 값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폴트 값으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 기본 값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리튬 전지는 0도씨 이하에 충전하게 되면 크리스탈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그 결정화가 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쉽게 망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망가지지 않게 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 제품은 0도씨 이하가 되게 되면 이 온도 센서에 의해서 감지를 했다가 그러니까 충전을 차단시키는 그래서 배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이 EPLI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이 포함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 제어를 직접 하실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리튬을 꼭 써야 된다 그러면 또는 리튬 말고 다른 배터리를 쓰는 경우에는 이제 어드밴시드 항목으로 들어가셔서 원하는 값을 직접 제어하실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 값 제어할 때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되어야만 가능한 건데 그 값들을 제어하시는데 그 제어하시려면 여기서 배터리를 전압을 먼저 선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12V급으로 간다고 하는 다음에 배터리를 유저로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 들어가시게 되면 들어가시면 네 이렇게 값을 내가 원하는 값으로 이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변경은 값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값이 어떤 값보다 커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 내용에 관해서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 디바이스는 디바이스 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 원하시는 대로 일렬번호로 1, 2, 3, 4, 5, 6 쭉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사용하는 건 적외선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요거는 요 제품은 이제 적외선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다른 제품은 요거를 케이블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하여튼 인프라레드, 즉 적외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요 트라이스 1306이라는 제품, 그 다음에 공장에서 부여한 번호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로드 테스트도 직접 하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온 예, 불이 켜졌죠? 그 다음에 꺼보겠습니다. 오프 예, 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드 테스트도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프로그램한 것들을 이제 제 로드 값을 만들었죠.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제어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이거를 send 버튼을 눌러서 컨트롤러로 보내고요. 그렇게 저장된 값을 이 디바이스에 즉 이 제품에 휴대폰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장한다는 얘기는 엑스포트니까 휴대폰으로 보내놓게 되면. 그러면 이 시간대에 또는 이제 직접 지정하실 수 있죠. 이름을 지정을 해서 원하는 값으로 라라라고 하시게 되면 컨펌 하시게 되면 라라란 명칭으로 이제 금방 세팅한 게 입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다시 불러오려면 임포트를 누르시게 되면 라라가 이제 보이시죠. 라라를 선택을 해서 컨펌을 누르시게 되면 다른 값으로 변경됩니다. 예전에 만들었던 거로 한번 불러올까요? 이렇게 임포트를 하시게 되면 이 값이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4시간 동안 100%, 3시간 5분 동안 50%, 5시간 27분 동안 20% 이렇게 세팅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 값이 그대로 이제 표현이 된 겁니다. 딜레이 타임 10분 줬고요. 요거를 프로그램 하시게 되면 거기에 맞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내용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리얼타임 모니터링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얼타임 모니터링은 태양광 입력 측, 그 다음에 배터리, 그 다음에 LED의 이 상태를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얼마큼 들어오고, 그리고 출력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이 얼마큼 되며, 그 다음에 LED로 들어가는 양이 얼마큼 되는지를 직접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값을 읽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 입력 측에서 태양광 입력에서 31.34 볼트가 입력이 됐고요. 그리고 2.77 암페어가 들어가서 총 87.02 와트가 입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전기가 14.36 볼트로 충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6.06 암페어가 들어가서 87.02 와트가 그대로 입력이 배터리를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온도는 25.03도고요. 입력이 2.77 암페어인데 배터리를 들어간 것은 6 암페어, 거의 2배 이상이 되죠. 이렇게 2배 이상이 되는 것은 전압이 좀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31.34 볼트이기 때문에 이 높은 전압을 전류로 바꿔서 공급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전압을 좀 낮춰서 우리가 20볼트, 22볼트, 20볼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볼트로 연결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값을 읽어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충전이 되는지 20.2볼트가 들어가서 충전이 되면 연결이 됐는데요. 입력이 19.84볼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2.47암페어가 들어갔는데 총 그래서 49.09와트가 입력이 됐고요. 그리고 배터리로는 49.09가 그대로 다 들어갔는데 전압은 14.79로 떨어지고 전류는 3.56암페어로 들어갔습니다. 즉 2.47에서 3.59로 전류량이 늘어났죠. 요거는 요 차이는 19.84V에서 남는 부분들이, 남는 전류가 전압이 전류로 변경돼서, 들어간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어쨌든 입력과 출력이 동일한데, 이럴 때 생산된, 그 남는 것, 충전 전압보다 높은 것들은 전부 전류로 바뀌어서 배터리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PWM 컨트롤러로 사용하신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든 입력이 2.47이면 이쪽에는 2.47 이상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MPPT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 두 개의 차이의 높은 부분 있죠. 이 차이 부분만큼 더 발전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요즘 MPPT 컨트롤러를 가격이 조금 비쌈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사용하신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실은 망가질 부분들은, 이 커넥터 부분이 가장 위험한데, 이 부분만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제어를 하더라도 망가지거나 그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바꿔보시면서 사용해보시면, EP 솔라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컨트롤러들을 마음껏 편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태양광을 더 많이 사용해서 에너지도 아끼고 그리고 태양광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전기가 공급이 안 되더라도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해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전기만큼은 항상 우리가 써야 되니까 그런 전기를 쓸 수 있는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현해서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피솔라 태양광 충전 컨트롤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